네, 서초 불쭈꾸미 예약번호 023486-9994. 오늘 대박입니다. 여기 사랑의 교회가 있어서 저는 미리 전화했어요. 예, 와이프 밥하기 싫을 것 같아갖고, 예, 여기 제 차 보이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약 안 했으면 자리 없어요, 오늘. 와, 이, 특히 주일날 오실 분은 예배 시간 피해서 오셔야 됩니다. 한 2시 반 넘어서. 자, 서초 불쭈꾸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요거는 옛날에 있었던 거, 이게 늘어났네. 팬들이 갖다 놨네. 그리고 황영우 레코드 커피. 야, 미쳐본다, 미쳐버려. 레코드 커피 사시고, 그리고 황영우 씨. 야, 여기다 팬들이 또 해놓으셨나 보나? 아니면 사장님 쪽이나 황영우 레코드 커피. 짜잔, 야. 이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다. 네. 우리 황영우님. 영상입니다. 네. 레코드 커피 그리고 황용우 건강의 영웅. 건강의 영웅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그리고 황용우님 사진 있습니다. 네. 네. 황용우님 영상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있고. 네. 그리고 아래쪽에 있죠. 여기 또 영상이, 사진이, 야, 이게 숨겨져 있어. 네. 그리고 우리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 해바라기. 야. 그리고 쫙 보시면 알겠는데 우리 권사님. 뭐 찾았어? 네. 권사님. 지금 일하고 계신 사장님입니다. 해바라기.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서초 쭈꾸미, 네. 불쭈꾸미, 네. 드디어 오늘 만났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 가슴에 단 해바라기는 뭐예요? 아, 이거 영웅이 엄마가 콘서트 갔을 때, 네, 이걸 준비했어요. 야,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네. 맛집으로 소문 났고 오늘 내가 딱 맛보니까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황용 씨를 언제, 네. 좋아하게 되셨어요? 혹시 좋아하기는 잘, 원래 그룹도 잘 안 보고 열심히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미숙 그룹 보고,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원래는 테레비를 안 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10시쯤 이제 보통 그렇게 방송하니까, 네. 저도 보기 위해서 제가 손님들이 안 가고 있으면 거짓말 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또 그거 보려고 일찍 가고. 네, 네. 그래가지고 뭐 누가 돌아가셨다는 등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님한테 미안해서 제가 아, 텔레비전 지미를 안 붙여야 되겠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이제 그 강용우 씨가 하는데 우리 가게 실장님이 나보고 강용우 노래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 MBN 잘 안 돼요. 그래? 한번.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네. 막 장비를 하도 집어 던지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비꽃을 막 던져서 정신이 없어. 아, 노래 잘해갖고. 네. 그래서 제가 안 봤어요. 안 보니까 또 우리 실장님이 진짜 잘한데, 우리 지금 가게 저 실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 빈지게 민수연이라고 붙는 거죠. 네네네. 봤어요. 그때 보고 잘한다. 저는 노래 평론가도 아닌데 그래도 못해도 들을 줄은 좀 알잖아요. 네네.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잘한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잘한다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에 안 볼 때 없을 때 그거 하실 때 아침 일어나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전화가 왔어요. 네. 전화가지고 권사님 강용우가 뭐 그런다고 뭐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그랬더니
본말하고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와, 그때부터, 그전에 이제 표현은 아니, 좋아한다고만 했지, 표현은 네.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표현이 뭔지도 저는 몰랐으니까요.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애잔하더라고요. 또 엄마의 사랑, 또 교회 네. 권사님의 사랑이 또 발동하셨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기도를 계속 나오는 거예요. 혹시 나쁜 생각 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고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근데 뭐, 유튜브 이제 생년 처음 유튜브라는 것도 제가 들어봐. 정치 유튜브는 좀 들어봤어요. 네. 제가 성모병원 가면서 이제 영웅이 때문에 한번 틀어보니까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권영찬이라는 놈이 막 네. 방송하고 있었구나. 방송을 하는데 그때는 영웅이를 뭐 응원한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약간 뭐 이렇게 이제 알아보는 중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나도 네. 이게 무턱대고 하면 이진우한테 바로 발핀이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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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제가 딱 여러 가지를 보다가 우리 엄마가 하도 울어갖고 네. 제가 한 치밀하게 계획서여서 공격한 게 이진우 6년 주작 네. 그거였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수님 이제 하시는 거를 나쓰지를 않고 이제 귀로 들었지 그냥 네, 네. 나가기도 못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나서 이제 그 이제 그 카페 가입을 할 줄 몰라가지고 여기는 아메이 사업자가 많아요. 네네네. 아메이 매장 뭐 교육학생 있어가지고 네네네.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거 가입을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까다롭더라고요. 네. 근데 그 친구 그때 물건도 많이 팔아주고 제가 네. 가입을 했어요. 네. 처음에는 저는 닉네임이 왕주꾸미로 하고 왕주꾸미. 네, 우리 친구는 소축구미를 하고 아는 사람은 지금 뭐 중축구미를 하고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팬카페 가입을 한 10명 정도 시켰어요. 억지로 시키고 이제 들어가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면서 이제 지금은 닉네임으로 그냥 왕축구미보다는 소축구미 간판을 내고 하는 게 잘하죠. 그럼요.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딱 알아보고 혹시 축구미 하세요? 라고 했는데 네. 예 했잖아요. 예, 예, 예. 콘서트는 어디 갔다 왔어요? 작년에 겨울 그 할 때는 네. 일산 킨텍스하고 네. 인천 남동체육관 남동체육관 네 하고 이번에는 이제 서울 두 번 서울 두 번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네 수원항원하고 아 마음 같아서는 얼큰 하고 싶은데 근데 일요일날 장사하셔야지 네 여건상 네 왔어요 네. 그리고 네. 정모 때는 이제 정모 때는 강병시에 할 때는 제가 네. 우리 줘가지고 네. 세 번째 줄에 앉았어요. 네. 항룡 직접 많이 봤죠. 이제 세 번째 줄에 앉으니까. 네. 그리고 돌산 한번 또 이제 같이 이제 차로 한번 나무방 네. 차를 타서 스님이랑 다 같이 한번 갔다 왔어요. 네. 스님이랑? 네. 그래서 스님이 네. 선생님 얘기를 하면서 네. 스님이 저한테 뭐라고 카카오톡 보내냐면요. 네. 우리 그 불주꾸미 네. 권사님 신앙도 좋으시고 네. 맛도 좋다고 나보고 한번 꼭 가라고 아. 그것도 어제 카카오톡이 왔어요. 아, 스님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 네. 중에 그래서 전화 드린 거예요. 그거 있던가 요즘에는 뭐 옛날에는 손님 없고 시간이 무력할 때도 있었는데 뭐 요즘은 이제 영웅이 뭐 노래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쁠 때 손님 맞고 네. 옛날에는 쉴 쉬었는데 그때 네. 영웅이 음악 듣는 거죠. 네. 황영웅 씨. 네. 네. 우리 황영웅 씨한테 네. 사실은 네. 뭐 이 재방송을 매번 황영웅 씨가 본다라는 말은 못하는데 네. 황영웅 씨 가족이랑 또 황영웅 씨도 종종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네. 모르니까 황영웅 씨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가수님 우리 파라다이스 팬들 우리 가수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또 잘 되기를 또 바라고 있으니까 끝까지 난 건강하셔가지고 끝까지 좋은 노래 우리 팬들에게 들려주시고 또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우리 가족님 분들이 우리 영웅이 잘 챙겨주셔서 앞으로 꽃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염려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파라다이스 팬분들도 오시면 좀 잘해주세요. 아 그럼요. 네. 입꼬리가 올라가는데요. 그렇죠. 황용 얘기를 할 수 네.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오늘도 제가 오니까 계속해서 네. 황용. 네. 너무 좋아요. 네. 네. 우리 권사님 네. 그 황용 씨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장사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교수님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네.